샌드박스. 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여기 제가 샌드박스에 합류한 기념으로 안심 샌드를 만들어 보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고기 온도가 20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사면이 고루 익혀질 수 있도록 계속 5도에 한 번씩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44도가 되어서 잠깐 고기를 빼두고 불을 세게 올리겠습니다. 자, 불이 제대로 살았죠? 이제 내부 온도는 44도고 여기서 굽고 레스팅하는 동안 온도가 최소 10도는 오를 거라서 제가 원하는 54도 미디엄 레어 정도에서 딱 끝날 수 있게 44도에서 멈춘 겁니다. 빼내겠습니다. 5분 정도 동안 호일에서 레스팅 하겠습니다. 빵은 잘 익었고요. 안심 공개. 기똥찹니다. 와우. 돈가스 마요 소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안심을 올려줍니다. 회색이 된 부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빨갛게 어디 하나 붉은 육즙이 쏠리지도 않고 흘러내리지도 않고 레스팅이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육즙, 와. 그냥, 그냥 입에서 사라집니다. 와, 이 정도 두께가 지금 벌써 말하는 거 보이죠? 와, 그냥 사라져버려요. 와, 안 되겠다.
나머지 반도 그냥 크게 하프로 썰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마무시하죠? 와, 진짜 완벽하게 익은 안심 샌드위치. 안심 샌드입니다. 와, 요거 한 입 더 여기에다가 올려서 와, 단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혀로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와, 이게 리버스 시어의 장점입니다. 리버스 시어링을 하면은 확실히 이렇게 회색으로 어디 하나 막 안 이쁘게 생기는 것도 없고 정말 이쁘고 맛있고 부드럽게 익혀져요. 오븐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릴 125도에서 조금 장시간 했는데 오븐에서도 한 뭐 내부 온도 한 44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온도 높여서 한 뭐 1분 2분 아니면 팬에다가 시어링을 강하게 하고 나서 딱 먹으면은 딱 요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마지막 와, 이게 안심이 이 정도로 두꺼우니까 씹을 때마다 그냥 물이 뻑뻑뻑 튀어나와요. 와, 미쳤다. 너무 맛있습니다. 자, 샌드박스에서 저한테 웰컴 키트를 보내주셨는데요. 뭐 아이디랑 모자 아니요 가이드북에 있는 질문 세 가지를 한번 답변해 볼게요. 이거를 답변하면은 제 이름으로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해요, 샌드박스에서. 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제일 처음에 아마 만 명 달성했을 때 정말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요즘에도 그렇고 항상 그런데 막 저한테 간단한 요리, 정말 쉬운 요리 뭐 이런 거 많이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런 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직 많이 생소하지만은 정말 재밌고 신기한 요리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입장이라 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재밌고 신박한 그런 좀 재밌는 영상 위주로 계속 준비해 볼 거예요.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샌드박스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는 50만입니다. 갑시다.